예, 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요즘에 금리가 너무 낮고, 그죠?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날로 커지고 이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 투자, 그중에서 상가,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상가 투자 시장이 유망하다. 그런 이야기하면 조금 심한 표현으로 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상가를 갖고 싶은 그 욕구만큼 상가 투자 시장이 녹록하지는 않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상가를 잘 골라내면은 좋은 투자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일반인들이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상가 투자할 때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만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 이랬을 때 정말 입지 분석을 제대로 하고 이 점포가 얼마의 매출이 일어나서, 일반적인 소매점이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서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죠. 그냥 그저 뭐 계단이 몇개 있으면 나쁜 자리라든지, 그저 그냥 뭐 보기 좋은 자리, 뭐 쉬운 말로 간판발 또는 뭐 접근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로만 상가 분석하는 것들이 많죠. 그죠? 네, 그렇게 분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틀립니다. 뭐몇 가지만 대표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상가 투자는요, 일종의 가성비 게임입니다. 내가 10억 주고 상가를 산 는데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 게임이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려면요, 상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나 10억짜리 상가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강남역 상권에서 상가를 고른다, 아마도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나쁜 자리일 거예요. 그런다면 공실이 날 가능성, 그다음에 임대료를 뭐 올리지 못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근데 강남역이 아니라 뭐 지역이, 뭐 지역 특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비선호하는 지역으로 가서, 아니면 서울을 떠나도 됩니다. 뭐 수원의 권선구 어느 지역이라다 그러더라도요, 그 지역 내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 상가를 산다, 그랬을 때는 임대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상가 투자할 때할때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상권이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권이 좋으면, 입지가 좀 나쁘더라도 어지간하면 임대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 많이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0억 주고 상가를 사는데, 그래, 월세 100만 원이면 임대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상권, 동네 지역이 좋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1등, 2등, 3등 자리가 있을 때 가급적이면 1등 자리를 사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뭐 프랜차이즈 옆자리 상가가 좋지 않느냐, 또는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는 그 건물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점도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특히 이제 신도시 상가가 그런데요, 상가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지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에서 자리를 고를 때그 지역 내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고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이를테면 배스킨라빈스다, 동탄 이신도시에 가보면 배스킨라빈스 같은 경우가 그렇죠. 11자 상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일단 그 지역 내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절대로 아닌데 들어가 있는 점포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 보면서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동탄 이신도시 상가인데,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가 상가가 한줄 있고요. 그리고 이 맞은편에도 상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보면 뭐 여기를 뭐 11자 상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뭔 소린가 그랬는데, 자, 그럼 지도를 이렇게 보았을 때이 아파트, 상가를 이용할 요일수를 분포로 보자면, 직접 배율을 그렸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될 텐데,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오른쪽이 세대수가 훨씬 많죠. 그죠? 그러면 이 상권의 일입지는 반드시 이 오른쪽 라인에서 어디가 나와야 맞는데, 배스킨라빈스가 어디 있느냐? 이 왼쪽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배스킨라빈스가 왜이 왼쪽 자리에 입점을 하게 되었을까? 그건
이 자리가 베스킨 라빈스 입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다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이 상권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뭐 일정한 매출은 나올 건데 필요한 면적 그리고 그 면적에 따른 낼 수 있는 임대료 수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 버리니까 제일 좋은 자리를 들어가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자리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지 분석을 해야지 뭐 프랜차이즈 옆자리다 아 그런데 기대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바로 보도록 하죠.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자리 또는 상가 투자로 유망한 자리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자리가 그래서 좋은 자리냐 어떤 자리에 창업을 하거나 어떤 입지에 상가를 사면 좋을 것이냐 충분한 배후 수요를 갖추고요. 그리고 그 배후 수요의 주동선에 위치한 것 예, 이게 전부입니다. 요 두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화서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고요. 그리고 번듯한 상가가 옆에 지어진 게 보일 겁니다. 그죠? 로드뷰로 보자면 굉장히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상가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뭐 지도로 넘어와서 지도로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로드뷰를 먼저 한번 보고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렇게 프라자 건물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상가가 이렇게 있고 맞은편에 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냉정하게 로드뷰가 아닌 지도만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권을 먹여 살릴 주된 유효 수요는 요 두 개의 단지, 화서 주공 3단지 아파트와 4단지 아파트, 요런 데들이 주된 유효 수요인데, 그러면 아까 그 주공 프라자 보셨던 상가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아파트 사람들이 생활 동선이 지하철역 쪽으로 많이 가겠어요? 아니면 동편에 있는 산 쪽으로 많이 가겠어요? 당연히 지하철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 상가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효 수요를 하나 놓고 동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물건, 해당 물건 쪽으로 향하는 동선이라고 하겠고 하나는 지하철 쪽으로 갈 동선인데 지하철 쪽으로 갈 동선이 훨씬 더 강하죠. 그죠? 세 배 이상 강할 거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향하는 쪽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상가들이 훨씬 더 상권이 좋겠죠. 그죠?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효수요, 그러니까 이 상권을 먹여 살릴 유효수요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 동선이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경쟁 동선을 한 3개 정도 그려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3개 중에서 가장 많이 다닐 만한 곳에 상가를 산다.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로드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상가 얼핏 보아서는 굉장히 많은 그 업종들이 들어가 있고 아파트 바로 옆에 있고 되게 좋아 보이죠. 이 로드뷰가요. 상가 건물이 지어지고 무려 10년이 되었을 때 로드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했느냐 로드뷰를 한번 듬성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이게 그 아까에서 2년 더 지난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엄청 공실이 많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보면 이렇게 됐고 현재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훨씬 그 상권이 많이 죽었다, 입지가 많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로드뷰만 보고 또는 현장 답사에서 간판발만 보고 그 상가의 느낌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상가를 잘못된 투자로 투자처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상가 투자해야 될 곳은 딱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 라인의 화면 보시는 이쪽 상가들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화살표를 다 지우고 정밀하게 그럼 이 상가 한 둘 셋 넷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이 상가 중에서 어떤 걸 사면 좋을까? 스카이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지하철 나와서 4번 출구로 나와서 지하철 타러 간 주거지로 간다. 그러면 아마도 동선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나와서 뭐 요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건 지하철에서 나오는 동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 지역에서 상가 투자를 한다면 우선 이 물건 자리, 보여드렸던 그 물건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편에 있는 반대 동선에 있는 상가들 중에서도 좋은 상가 골라라 한다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쪽 상가들이 되겠죠. 그죠? 그 상가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는 이 지역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상태로 분양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대로변의 상가 또는 주동선에 있는 상가가 그래서 더 비싸게 분양하지 않았느냐, 그 비싼 만큼 값을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비싸게 분양을 했을 겁니다. 다른 데보다는 지역 내에서 다른 입지보다는 분명히 비싸게 분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이 주동선에 있는 것들이 확실히 값을 한다. 성수기로 들면요, 이 이면이라든지 주공프라자 이런 자리들 비교로 삼는 자리들보다 임대료는 약 뭐 두 배 가까이 더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넘어와서 다음 사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지역은요, 평창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종로구 평창동입니다. 어떤 동네죠? 이 지역은 굉장히 부촌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부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예전에 그 간첩 사건이 났을 때, 김신조 사건이 났을 때 그 일당들이 이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산이 그렇게 이제 산세가 험악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 이제 간첩들이 숨어 살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 국가에서 이제 이 땅을 개인들에게 불화를 했습니다.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산세가 너무 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를 반듯반듯하게 낼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도로가 삐뚤삐뚤한 게 보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지역은 굉장히 부촌인데, 자, 아무 때나 로드뷰 한번 갖다 대고 지역이 어떤 데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봐도 부촌 느낌이 확 납니다. 그죠? 굉장히 부유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네에 상가가 있으면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거냐? 아,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수준이 높은 데가 상가 투자처로서도 좋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전에 이제 경매가 나온 게 여기 화면상에 로이 병원이라는 이 건물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경매에 나왔는데 보시면 뭐 GS 슈퍼마켓도 입점해 있고 신한은행도 입점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이냐. 아, 이렇게 부유한 동네에서 그리고 새 건물 지어 놓으면 우리 쉽게 하는 말로 굉장히 번듯해 보이고 좋은 상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투자하기도 과연 좋은 자리가 될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뒤쪽이 산으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 큰 유효수요 세대수가 대로변으로 내려오는 형태의 동선은 만들어질 거라는 게 우선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 물건 자리 표시를 다시 한번 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까 보셨던 그 건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쯤에 사는 사람들이 간다. 이렇게 내려올 것인가 봤더니 도로가 없어요. 그죠? 도로가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여기 거주하는 사람 상가 이용하러 온다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 후보점 쪽으로 오지 않고 다른 쪽 상가들이 많은 밀집된 곳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간다. 그럼 길이 이 꼬불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요. 예, 역시 또 다른 동선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선으로 내려온 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처참할 정도로 배우 세대가 적습니다. 교재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자, A라고 표시한 자리가 경쟁 입지가 있었죠. C자리도 경쟁 입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물건을 검토하는 자리는 B자리다. 그러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러면 최고예요. 이게 그려진다. 베스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볼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이냐. 현장에 가서 B 물건이 좋냐 나쁘냐. 현장에 가서 처음에 보면 잘 보이지 않을 건데 B 자리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입지인 A 자리, B 자리, C 자리 이 세 군데를 다 유동인구를 한번 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하기 좋은 자리는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틀렸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가 아니라 주동선 에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유효수요를 제대로 갖추고 그 유효수요의 주동선에 있는 상가를 사는 겁니다. 반드시 주동선입니다. 절대로 유동인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뭔 소리냐. A 지역의 유동인구와 B 지역의 유동인구, C 지역의 유동인구 이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건 유동인구 그 자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A, B, C 세 개 입지 중에서 어떤 자리가 가장 주동선이냐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를테면 B 자리 유동인구를 한번 재보고 그리고 평창동과 전혀 상관없는 종로구의 다른 지역 상가 뭐 그 자리에 유동인구를 재어서 서로 유동인구를 비교해가지고 아 유동인구가 더 많은 자리가 좋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효수요 그리고 그 유효수요의 주동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동 어떤 게 주동선인지 판단해보기 위해서 A자리, B자리, C자리 유동인구를 측정한다. 아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현장에 가셔가지고 경쟁 동선을 잡고 지도상의 A자리, C자리 같은 데를 경쟁 동선을 잡고 이를테면 저녁 7시 정도에 한 10분씩 유동인구를 한번 재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제일 많은 자리 투자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투자하시면 상가 투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왜 준비했느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오르막길은 상가 투자처로 대단히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흔히들 그런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르막길은 왜 나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오르막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그 길을 걷는데 정신이 팔려서 옆을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상가 투자처로 좋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이라든 가설이 맞다라고 할 때는 결과도 맞아야 되지만 그 분석 방법도 맞아야 옳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가는데 옆을 못 본다? 그러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게 아니라 오르막길 중턱이나 이런 데는 상권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도 화면 보시면요. 지금 이 화면 그대로 교재 화면 볼게요. 자, 지하철이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갈 때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한번 만난 적 있나요? 전혀 없죠. 철도가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갈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버랜드에 가면 청룡열차 같은 게 있고요. 은하철도 999가 있고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은 철도는 항상 일정한 레벨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역세권은 산 중턱에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화면 보시면 숭실대 있고요. 저 자리도 숭실대가 굉장히 그 가파른 동네에 있죠. 뭐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게 지도상의 동쪽 오른쪽을 보시면 동작대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녹지로 되어 있는데 저 자리가 산이고 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지대가 좀 높겠죠. 그러면 숭실대는 지하철역은 좀 지대가 낮은데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역세권 상권은 지하철역 쪽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출입구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학교 앞에는 학교 앞 상권이 반드시 떡하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는요. 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 자리가 오르막길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 지하철역은 지하철역대로 역세권 상권이 하나 있고요. 학교 앞은 학교 앞대로 상권이 있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길이다. 마치 아령의 중심 손잡이 같은 부분 있죠. 그런 지역은 결코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자리가 은근히 오르막이 많을 뿐입니다. 평지여도 이런 곳은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교재에서 보셨던 오르막길 먼저 한번 보죠. 이런 지역이 상권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 뭐 올리브영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뭐 오르막이다.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바빠서 옆을 못 본다.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맞는 이야기냐. 그럼 학교 앞에 한번 가보죠.
자, 지도를 좀 옮기겠습니다. 로드뷰로 옮겨서 학교 정문 앞에, 그리고 여기는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거주를 많이 하겠죠. 여전히 오르막길 맞죠. 여전히 오르막이지만 학교 앞에라는 튼튼한 배후 수요가 있죠. 여기 유효 수요가 있으니까 또 뒤편에 주거지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장사가 잘 되냐? 아주 잘 되죠. 근데 여기도 여전히 오르막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오르막길이 이럴 때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그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르막길이라서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데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다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홍대입니다. 홍대. 홍대 입구역 한번 보기로 하죠. 홍대 입구역을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죠. 자, 홍대 입구역 전철이 있고 홍대 역세권 상권이 지도상에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 앞은 학교 앞대로 상권이 있죠. 그럼 그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 여기는 지하철역에서 홍대까지 오가는 길 중간에 있죠. 이런 데는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상가 투자를 한다 또는 창업을 한다, 지역에 홍대라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이나 학교 앞에 비해서 가격이 결코 싸지가 않아요. 푹 떨어지진 않아요. 제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입지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는데 부동산의 가격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저런 자리에 창업을 하거나 상가 투자를 한다, 저 부동산 갖고 계신 분 계실 건데 하여튼 뭐 실패 확률이 높다. 제가 그간의 어떤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자면 프랜차이즈점이 오픈했을 때 매출이 좋지가 않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대 이 자리를, 이런 자리를 뭐 오르막 내리막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로드뷰 잠깐 볼까요? 자, 지도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 동네가 약간 경미한 경사입니다. 이 경사 때문에 이 지역이 장사 안 된다라고 하면 아주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대학교는 대학교 앞은 대학교 앞 상권이고 여기는요 학생들 지나댕기는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어떤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 앞에 이런데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은 또 뭐 홍대 역 앞에 상가는 우리하고 크게 상관 없어요. 너무 비싸. 이걸 어떻게 사겠어? 이거 살 분이 설마 이 수업 듣고 계시진 않겠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이 자리가 GS15 편의점 있던, 예전에 있던 자리인데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입지 분석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더 알려드리자면, 보세요. 홍대 대학교가 여기 있죠. 그러면 학생들이 등하교를 한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9번 출구 나와서 요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게 생겼다. 그죠? 그러면 아, 상가 투자할 때 내 꼬마 빌딩 투자해야지라고 한다면 이런 길변에서 찾아보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뭐 홍대는 워낙에 또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꼬마 빌딩 이야기해도 매입가는 꼬마스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서 마지막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택지개발지구 상가투자 굉장히 관심 많으실 건데요. 제가 현직에서 GS15 점포개발을 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상가주택 엄청 사고 싶은 부동산 중에 하나죠. 지도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택지개발지구 상가주택이다.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택지개발지구 점포 택지 분양을 했고 거기에 상가 건물이 지어졌는데 처음에 상가 건물이 지어지고 그럴 때는 임대료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가격도 비슷하고 건물의 가격도 처음에는 편차가 없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권이 입지가 어디가 더 장사가 잘 되고 어디가 덜 되고 그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혹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신도시 상가 살 때 처음에 사면 안 됩니다. 손바뀜이 한 두세 번 일어난 뒤에 사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년이나 4년쯤 지나서 신도시 상가를 사십시오. 그래야 상권이 나쁜데 나빠진 걸 보고 나서 가려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공감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을 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자리 또는 더 나빠지는 자리가 뭉개져가지고 다 함께 시장에서 비슷한 금액의 평가를 받고 있을 때 그때 더 좋은 자리를 고를 수 있는 안목,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리는 제가
점포 개발을 할 때도 출점을 하면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팀장님의 반대가 실로 어마어마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출점 미팅을 두 번까지 하는 그 강행을 하면서 그 밀어붙였던 자리고, 뭐 매출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장사 정말 잘 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하루에 한 300만 원 가까운 매출이 나오는 자리니까 장사는 정말 잘 되는 자리죠. 왜 그러냐 한번 이거 어디 가서 카피하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을 이렇게 보면 상가주택지가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블록을 잡았을 때 관통도로를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가 관통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도로 찾으면 이렇게 하나 있죠. 그러면 거의 다 웬만한 택지개발지구 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뭐 도로가 좀 반듯반듯한 빌라 다세대 단독 밀집지역이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예요. 대로변의 상가주택이나 이런 것들 또는 대로변의 상가 건물은 대단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에 맞춰가지고 이면 안쪽 자리로 들어간다면 그 블록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를 끼고 그 관통도로 두 개를 끼고 있는 자리다. 이런 데가 이 지역에 확실한 일입지죠. 이해되시나요? 이 지역에 산다. 그럼 이게 가장 확실한 일입지입니다. 로드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은 공원이고 이쪽도 공원이니까 그러면 살 수 있는 완전 일입지 건물은 여기 보면 카페가 들어있는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쉬고 있는 자리 여기 있죠. 요게 일입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그럼 왜 여기다 오픈을 하지 않았느냐. 편의점 영업을 해서 낼 수 있는 월세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현실적인 일입지를 찾자. 그래서 바로 옆에 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점포명은 GS15 동탄 입세점입니다. 이 자리 입점할 때 임대료는 얼마였을까요?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008년 로드뷰를 보면 이 동네가 이렇게 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휑하던 동네를 이제 제가 GS15를 이렇게 개점을 했습니다. 예, 점포 임차료가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임대료가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리는 지금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이야기하자면 한 27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효자 점포입니다. 그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관통도로를 두 개를 긋고요. 관통도로 두 개가 만나는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상가가 제일 좋다. 오케이,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블록 정도는, 하나 정도는 벗어나도 되더라 하는 게 제 경험치입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상가 정도는 사도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까지 분석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선을 지우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좀 더 줄이면 수원 쪽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신도시로 들어오는 거주지 사람들이 온다면 화면에 보신 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여기 입세 지하차도를 지나서 동선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요. 우회전을 해서 그 다음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신호등을 보면 되죠. 뭐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수원에서 오는 차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이 있습니다. 그죠? 이 화면 보시면 지금 이 차가 좌회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 가만 보니까 그랜저, 이 차가 동탄 입세점에서 자주 보던 차 같은데 우리 고객차가 아닌가. 예,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가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차가 많은데, 다시 한번 이쪽이군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많은데 그럼 이렇게 나오는 차가 여기서 우회전하기 좋냐? 우회전은 당연히 참 좋겠네. 우회전을 해서 수원으로 나갈 때 좌회전이 될 것이냐? 보자면 여기 보면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가 좌회전 신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도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서 화살표 손으로 가리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GS15 동탄 입세점을 지나서
우회전해서 좌회전해서 수원을 가게 되고 수원에서 오는 사람들도 우회전해서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해서 옆에 지나게 되겠죠. 이런 지역은요 보행자에 의한 매출도 많지만 차량 트래픽에 의한 매출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보시면 주차하기 굉장히 널찍하게 잘 생겼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주차하기 좋은 상가가 좋은 자리다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로드사이드 입지를 볼 때만 하는데 택지개발지구 점포택지다 이런 데는요 주차하기 좋은 자리 또 주차를 차량 동선을 통해서 2차 상권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종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좋은 상가를 투자하는 지침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간 조금 있으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상가는 어떤 자리라고요? 충분한 유효 수요를 갖추고 그리고 그 유효 수요의 주동선에 있는 자리를 사십시오. 그죠? 그리고 점포택지 같은 거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관통도로를 두 개를 교차하는 데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전문가 강연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김종률 원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모시고 좀 더 깊이 있게 문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강의 재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맵이죠? 예, 예, 그렇죠. 카카오 맵을 이렇게 활용을 잘 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 싶은 예.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에서 전화 안 나요, 혹시? 협찬 좀 해주면 좋겠는데. 협찬은 모르겠고, 표창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예. 네. 카카오 맵을 엄청나게 활용 잘 하시는, 자, 지도. 지도로 이렇게 상권을 분석하는 게, 예. 보통 그러면 이제 상권을 그 분석하실 때 지도를 먼저 보고 현장에 가세요? 예,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예. 거예요? 현장을 먼저 가게 되면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필이 간판빨에 빠져요. 신축에 새 간판 달리는 자리다. 그러면 현장 가서 보면 어지간하면 다 좋아 보입니다. 로드뷰로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로드뷰 나중에 보고 현장도 나중에 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도로 유효수요 누구 동선 1, 2, 3 이 중에 어디로 제일 많이 다니겠다. 아까 평창동 사례 같은 거 있죠. 그걸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먼저 이렇게 지도로 유효 수요가 어디에 집중될지 그걸 나름 해보고. 예, 그렇죠. 그걸로 분석을 끝내놓고 그게 예. 맞는지 가서 검증해보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연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예. 질문이 올라왔어요. 예. 일단은 이렇게 지도를 직접 막 이렇게 그 하시면서. 그 강의를 하시니까 굉장히 생생하고 예.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그 채팅창에 글이 많았습니다. 없는데? 아니요. 있어요? 예.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이제 저희가 그 중에 알짜 질문을 좀 꼽았는데, 예.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미스터 D라는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예전에는 1층 상가들이 다 좋게 느껴졌는데요. 최근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다 보니, 오히려 3, 4층이나 고층의 큰 평수가 더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오, 그래요? 예. 제가 강의 때 좀 할까 하다가 강의 때 하기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뺐던 내용인데 1층 상가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1층 상가는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상가 투자는 아까 입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자리에 1층을 사면 괜찮죠. 근데 1층을 고집한다. 1층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필요하게 되냐면 여기가 좋은 입지라는 걸 알아. 근데 1층 상가가 매물이 안 나와. 그러면 좋은 입지에 2층이나 3층 매물이 있으면 그걸 버리고 나쁜 자리, 다시 2등 자리, 2등 입지, 3등 입지에 1층을 사요. 백전백패예요, 그거. 특히 요즘처럼 비대면 시대다. 그러면 주동선의 상가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층 상가를 고집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입지를 고집을 하고 그 입지가 좋은 자리인데 1층에 매물이 없다. 상관없어. 위로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3등 자리에 1층 상가를 10억 주고 사는 것보다는 1등 입지에 3층 상가를 3층짜리를 좀 넓은 면적 10억치를 산다. 걔가 임대 안정성이 훨씬 더 좋아요. 예, 저분 수강생인가?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예, 혹시 제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창우님의 질문인데요. 서울 내 상가 기준으로 이상적인 수익률을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좀 의미 없는 질문인데 네. 사실 조금 더 장황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는요 수익률을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어디, 왜냐면, 왜 수익률 계산 안 하냐? 아, 당연히 수익률 계산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수익률을 너무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입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그럼 어떤 실수를 하냐면, 선생님, 이런 상가가 임대가 월세 350에 맞춰져 있는데, 그랬을 때 수익률이 6%입니다. 6% 정도면 상가 투자 수익률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제가 대묻기를, 그럼 성수기 때도 그 자리가 월세 350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대물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 답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아,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350이면 그때도 그 가지 않나요? 이제 근데 본질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는 거죠. 본질적인 내용은 여기 있고, 그래서 그 서울 시내 상가가 뭐 상가 통건물이다 이런 것들은 수익률 4%짜리도 거의 없어요. 뭐 2% 매매 나오는 거는 2%인데 실제로 거래가 되기는 한 3% 정도. 통건물은 그 정도고요. 프라자 상가에 한 칸짜리다 그러면 한 4%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선호하는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고층 또는 아예 비선호 업종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분이 수익률 되게 좋은 상가인데 이거 어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세입자가 저 뭐 전보는 돼 있잖아요. 뭐 독일군 마크가 있더라고 세입자에. 그 전보는 돼서 무속인. 예. 그런 상가들은 그런 데는 수익률이 좀 올라가겠죠. 정리하겠습니다. 토지를 전체를 내가 다 쓰는 통건물이다. 그럴 때는요. 지역 호재에 맞춰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신림역 신림동에 그 신림선 경전철 개통 호재가 있죠. 그 개통 호재가 있는 지역의 상가들은 뭐 통건물이 한 2% 정도도 있거든요. 그 호재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 3%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상가들은 뭐 1층 상가라면 한 4%, 예, 그 정도. 위로 올라가거나 지역이 좀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다. 그럼 조금씩 수익률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도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입지에서 그러한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지부터 예.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무조건 그 수익률이 이렇다는 것만 믿고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스카이님의 질문입니다.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를 통한 상가 매수도 입지만 좋으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괜찮죠. 그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드리자면 일반 매매로 상가를 살 때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수익 월세를 받고 있다가 팔 때도 이 정도 수익이면 매매 차익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왕이면 좀 더 좋아지는 입지의 상가를 사면 좋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일반 매매로 사더라도요. 이를테면은 그 세대수가 대폭 늘어날 만한 동네, 정비구역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재개발 구역이니까 상권 좋아질 걸 알아. 그럼 매도인도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비싸게 판 게 그 값에 살 것이냐 이런 게 되게 헷갈릴 건데 2000세대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그 지역 상권의 세대수가 한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됐다. 근데 재개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빌 단독주택이라든지 그 구도심의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데면 그런 데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뭐 부동산 중개업소,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런 데가 정비사업을 하면 2000세대가 된다. 이런 동네가 엄청 많아요. 천안만 가더라도 있어요. 부산은 또 있고. 그런 동네에서 주동선 되는 자리 있죠.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뭐 세대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정비 사업이면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나면 아파트 도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동선이 이렇게 나오겠구만. 아파트 지역은 동선 잡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선을 잡아서 한 2000세대가 여기서 만나지겠구만. 아 그런데 상가를 사놓으면 굉장히 좋죠. 서울에도 지하철 개통 예정지에서는 그런 데가 들어 있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2000 가구의 법칙을 좀 기억하면 예. 된다. 예, 그렇죠. 배우 수요 2000 가구인 곳을 좀 눈여겨보는 것이 예. 좋다. 알겠습니다. 김써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고민이 좀 있으신가 봐요. 6억 상가를 130만 원 부가세 제외 새 주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 두 개 사이 초품하라 좋은 자리라 생각했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히면서 새가 잘 안 나갔습니다. 이미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라면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질문 주신 자리가 내용을 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단지와 예. 단지 사이인 것 같아요. 단지와 단지 사이에 또는 횡단보 무단횡단을 막았다는 말은 이제 길 건너편에 있다는 자리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 같습니다. 일단 세대수가 없어요. 세대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두 개 단지를 합해서 만약에 2000세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좋은 상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길 건너에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온다. 그럼 분명히 1000세대에 단지 내 상가 들어오겠죠. 그 길 건너에 있는 프라자 상가를 산다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1000세대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부동산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건 단지 내 상가에서 다 소화를 해버려요. 다 소화를 해버려요. 근데 지역이 아까 뭐 까먹었네. 뭐였지?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초품아. 예. 네, 아파트 투자를 안 해가지고 네, 저런 용어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지금 1층도 이야기가 없는데 만약에 저 자리가 초등학교를 품어 있는 곳 아파트고 그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근린 상가 쪽에 있다면 그러면 학원으로 임대는 잘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으로 봐서는 그 두 개 단지가 아니라 그 일대의 아파트 사람들이 이용하러 가는 근린 상가 지역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질문이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근데 팔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상가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점포 개발할 때도 한 1, 2년 차쯤 되는 그 친구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길 건너에 1000세대가 있고 길 맞은편에 있는 한 동짜리 상가 건물에 임차를 한다. 그러면 상권 형성이 잘 안 되는 자리죠. 아, 지금 또 실시간으로 답변을 주고 있다. 1층이고 예. 치킨집이다. 예예 예. 치킨집이면 배달을 더 많이 또 하는 데일 것 같거든요. 그런다면 배달 업종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아닐 것 같아요. 질문으로 들어봐서는 저런 유형의 어떤 질문을 좀 여러 번 받아봐서 감이 있는데 오산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뭐 오산에 이편한 세상 있는 데 보면 아 거기는 좀 잘 되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아파트가 한 2000세대급 되고 단지 내 상가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이제 후문 쪽인데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그 잘 될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내 상가가 있다면 그러면 뭐 업종 하나 주려고 했을 때 단지 내 상가랑 다 업종이 겹쳐요. 그래서 좀 잘 되기가 어렵고 네. 가지고 가야 할까요?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그 대표님의 원장님의 어떤 반응으로도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은 저희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정말 생생한 강연 그리고 성실한 답변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끝이에요? 네. 가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